마을에 사는 보리 녹두가 놀러 왔습니다. 주말에 다시 돌아가요. 네. 둘 다 제가 분양한 아이들입니다. 마을 후배인데, 대학 후배인데, 부부 여행 간다고 그래가지고, 며칠 봐주기로 했어요. 아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, 두 마리 다 목욕시켰습니다. 보리 쟤는 두 살 땐가 파양이 돼가지고 여기에 왔던 애예요. 저보고 분양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몇 개월 데리고 있다가 마을에 사는 대학 후배한테 분양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녹두인데요. 내일 큰아들이에요. 장남. 내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.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. 지 엄마랑. 트라이컬러 멋지게 생긴다. 목욕해가지고 털이 아직 안 말랐어요.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. 보리야, 넌 내란테 꽂혔냐? 아침에 비가 와서 애들 영상을 못 찍고 저녁 때쯤이야 찍게 되네요. 레오, 거기서 뭐하니? 레오탱. 뭐야, 혼자 짱 박혀가지고. 어? 어저께 레오랑 내일 장남 녹두랑 사촌 수컷끼리라서 싸움이 붙었었습니다. 큰 싸움은 아니고요, 서로 힘겨루기. 네, 레오가 이겼어요. 그래서 레오만 보면은 네, 겸손함을 표합니다. 사람한테 달라드는 버릇 고치고 가라. 이번에 사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렇게 두 발로 뛰어올라서 도장을 발도장 찍으면 되겠니? 못 배운 애 친애잖아. 응? 보리야, 꽂혔어? 내한테? 어? 이게 보더콜리 키우시는 분들 주의해야 될 것들은 보더콜리를 마당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. 얘네들이 밖에서 지나다니는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들이라서 어렸을 때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은 하이퍼독이 되어버려요. 그냥 ADHD독이 됩니다. 얘도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. 그러다가 통제가 안 되니까 견주가 그냥 파양을 해버리신 사례입니다. 지금 후배 집에 입양 가서 마을에 마당이 되게 넓어요. 거기를 계속 뛰어다녀가지고 얘가 살도 안 찌고 삐쩍 말라가지고 아예 견산에다 넣었어요. 큰 견산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행동 제한을 하도록. 아직도 지금 하이퍼 행동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당에 개들 풀어놓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특히 보더콜리 같은 견종은 하이퍼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. 규칙, 질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. 훈련이 아니고요. 안 그러면 그 우월한 피지컬로 사고치는 개가 됩니다.